요새 자주 보내요, 선배?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았지? 제가요? 뭘요? 이혜경. 동생 이름이 이혜경이었던가? 잘못 짚었어요, 선배. 30년도 전에 죽은 동생.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. 그런가? 잘못 짚었나? 그럼 됐고, 여기까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? 변호사 사무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물론이지. 얼마든지 환영이지.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. 난 말이에요, 선배. 인간은 결국 궁지에 몰리면 다 똑같이 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추해지고, 어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추해지고, 또 어떤 인간은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취해지고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깨끗한 척하니까 안 그럴 것 같이 보니까 진짜 그런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.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추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?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변명을 하지. 거짓말도 하고. 그렇다고 다 잡아 죽일 수는 없지.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만 하지. 궁지에 몰렸을 때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? 나는 어떨 것 같아? 변명을 할까? 안 할까? 할 것 같아요. 인간이니까.